드릴게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라면 김치는 그래도 똑같고 네. 고기만 삶아서 어제 삶아놓은 거, 그렇죠? 네. 네. 그대로 이거는 고기를 재놓은 거에서 삶기 전의 단계 네. 하지만 양념은 삶을 때 들어갔던 양념까지 넣은 거예요, 여기다 네. 추가로 네.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의 전 단계 생고기를 오자마자 절이지 않은 상태로 생고기를 넣고 대신 생고기를 절일 때 넣는 거 끓일 때 넣는 거까지 같이 넣고 네. 쌀뜨물까지도 끓인 거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은 네. 거죠 단 재료 요거는 다른 게 겨자 빼고 월계순이 빼고 파뿌리 빼고 육수라고 사장님 지금 하신 거는 육수는 결국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고기를 미리 끓여서 육수가 돼 있는 거고 네. 이건 육수를 만들기 전 단계로 해서 쌀뜨물을 따르는 거고 그렇죠? 네. 네. 이걸 고기를 넣고 끓여야 육수가 되니까 네. 이건 아예 생고기로 그렇죠? 궁금하지? 이렇게는 안 해봤죠? 네.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사장님의 생각으로는 저 고기에서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. 아 맛의 그죠? 차이도 크게 네. 나야 되는 거예요. 네. 사장님이 저렇게 생고기를 갖다가 바로 짜그리로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잡내를 잡으려고 했었던 거니까. 근데 이제 고기 냄새가 안 나면 삶을 필요도 없고 숙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월계수이, 팥뿌리, 겨자가루 다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. 아~ 네,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. 아, 야, 결과가 궁금해지네요. 저도 궁금해요. 사장님 첫날에 제가 막 뭐라고도 안 했지. 근데 잘하시는 거예요, 그게. 열심히 왜냐면 어디 기댈 데는 없으니까 당연히 혼자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. 별의별 거. 옛날로 치면 사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민간요법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너무 자책할 건 없어요. 네. 너무 안 하는 이런 거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.